의원님, 제가 바꾸자 정리했거든요. 그래서 정치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요.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, 이제. 바꾸자도 없는데. 제가 하고 싶은 정치, 쓸모있는 정치, 그거 할 겁니다. 의원님 저 도와주실 거죠?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요. 아니, 이자제한법 없애는 걸 막겠다고? 야, 그거 박 회장이 미는 거잖아. 그것 때문에 너 국회의원 시킨 건데 네가 그걸 막겠다고 나서... 박 회장 언제 나올지 몰라. 어? 아직 형 확정된 것도 아니라고. 언제 나올지 몰라도 지금 없잖아요. 없을 때 정리해야죠. 아니, 당끼리 다 합의한 거를 네가 무슨 수로 막겠다는 거야? 그러니까 의원님 도움이 필요한 거죠. 이 미친! 내가 그걸 왜 도와, 임마! 싫어, 나 안 해! 의원님, 이자 제한법은요, 궁박의 처지에 빠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예요. 이자 제한법의 취지는 폭리 행위를 제한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 자체까지는... 야, 너 그 뭔 소리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? 거기서 주소 들은 얘기 말고 네 생각을 좀 말해봐. 도대체 왜 그걸 막고 싶은 건데, 대법 이자 제한법 폐지 요구를. 그 법이 없어지면요,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.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, 그거는. 너 처음 봤을 때랑 엄청 달라진 거 아니야? 달라져야죠.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나 보네, 뭐. 아니야, 아니야.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? 그 개소리, 그거는. 사람이 제자리를 만난 것 같네. 내가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? 저한테 세 개만 주시면 돼요. 의원님 인맥, 정보, 그리고 전략. 이 세 개 갖고 도박 한번 하시죠. 군끼리 모여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. 아, 이 새끼 배운 건 빨라가지고.